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아, 저는 뭐 저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한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닷물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위험함이라 지금. 네, 지금 2.2 형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소리 알람이 나는 거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2.39가 넘어갑니다. 43입니다. 48. 2.51. 2.54. 57. 61. 지난 토요일 5,000명이 넘는 인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서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연대할 것입니다. この風に止めをつけずに海洋放出をちょっとやろうとしているこの事実があると、それは私はずっとこの6年間放置してそう見ています。